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좀 빠르게 지속적인 좀 순환매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고요. 이제 2분기 실적도 이제 마무리되고 있어서 이제 하반기에 좀 이슈가 되고 하반기 내년까지도 뭐 실적 가이던스가 좀 높아지는 업종으로 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반기부터는 정부에서는 그 주택 공급을 좀 완화하는 정책을 좀 본격적으로 좀 실시를 함으로써 국내의 원재료비 그런 가격들이 좀 내려감으로써 주택 공급량에 대한 건설사들의 이익이 좀 늘어날 걸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 인프라 건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에서의 그런 건설 모멘텀이 있는 두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국내 주택과 관련해서 건설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목도 좀 분석을 해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주택공장 호조와 그런 그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확대에 따른 건설 부분에서의 좀 이익이 좀 크게 좀 증가를 했고 상품 가격의 상승에 따른 상사이익, 그 다음에 그런 엔데믹에 따른 그런 수익 고가 브랜드 판매 비중에 따른 패션 부분의 이익들이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그래도 가장 큰 그 중축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주택 부분, 국내 주택 부분은 하반기에도 뭐 건전하게 좀 꾸준하게 견조한 이익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에 대한 증설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투자가 집중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에 대한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걸 맡을 확률이 큰데 그런 측면에서 신공장에 대한 그런 그 유치에 대한 그런 실적 가이던스가 향후에 좀 높아질 확률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우디에 대한 그런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좀 훈풍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가 10월 말에서 11월 경에 방한 일정을 잡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좀 만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뭐 네옴시티 건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원전이라든가 사회간접 자본 SOC 구축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참여가 이제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좀 가장 큰 그런 컨소시엄을 좀 구성할 그런 중축적인 그런 건설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뭐 현대건설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국내에는 뭐 국내 주택 부분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견조했고 해외로 따지면은 뭐 사우디의 뭐 자프라, 파나마의 메트로, 인도네시아의 뭐 정유 공장 같은 그런 대형 플랜트 사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들로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국내와 해외에 대한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을 재차 경신하는 좀 모습들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구축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많습니다. 뭐 필리핀의 뭐 철도, 뭐 사우디 카타르의 뭐 플랜트 사업, 싱가포르의 뭐 병원 같은 그런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좀 확대할 확률이 좀 커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사우디에 대한 그런 기대감, 사우디에 대한 그런 네옴시티의 참여 기대감이 좀 가장 크고요. 아무래도 그 원전 시공에 관련돼서 현대건설이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체코, 폴란드, 그다음에 사우디 이런 국가들에 대한 그 원전들에 대해서 시공이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대건설이 원전주로서의 그런 중추적인 역할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